같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 같이 해주신 에드테크 협회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주제 발표를 해주실 또 박기훈 부사장님, 그다음에 좋은 그 트렌드하고 혁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조상용 대표님, 또 김영대 대표님. 김영대 대표님은 저희 그 다른 비전에 VR 장비를 가지고 늘 또 저희를 협찬해 주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또 이런 사혁신 기업가로 모시게 돼갖고 더 뜻깊게 생각하면서 네, 오늘 제 인사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무쪼록 이 에드테크가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이 확산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교육의 어떤 질적 변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 방송인처럼 VR 교육 영상을 제작한다를 주제로 달인 비전의 김영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한 1200편 정도 했는데 제일 많이 본 유튜브가 한 8,000명 본 게 다고 올린 수보다 보는 사람이 적어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제발 좀 제 얼굴 좀 기억하고 친하게 좀 보내고 싶은데 저희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상의하려고 하는 거는 강의, 교실, 수업, 학교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실이나 스마트폰으로 변해갈 수 있는가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저 파워포인트는 어디지? 예. 지금 저쪽 화면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예, 그것이 아니고 이쪽 그냥 파워포인트, 저 노트북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아마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까지 보여드린 것이 AR 방식, 그동안 방송에서 나온 스위처 믹서 방식으로 화면에 보였을 때 예, 화면을 보는 거를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본 화면이 예, 그대로 이제 그 방송이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라이브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온 화면 그대로가 밖에서도 봐도 된다. 그렇다면 교실은 원격 교실이 가능하고 강의는 녹화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그 장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왼쪽에 있는 장비는 크로마키 없이 하는 거고 또 저 뒤에 제가 한 장비를 더 가져왔는데 거기는 VR로 아까 VR, AR 정의를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교실에 올 때는 파워포인트 자료도 중요하지만 그 발표자의 표정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저는 원격 강의, 이제 4G, 3G, 3G 이후 사람들은 전부 이제 핸드폰으로 강의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원격 강의, 원격 교실, 원격 수업이 실제 가능할 것이라고 다 믿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직 안 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강의가 된다. 지금 여기 보이고 여러분이 여기를 보는 화면이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면 그걸 보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거에 차이가 없는 강의를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창조 저 서울 창업 여기 청년 창업 여기서 하는 거를 넥스코에다가 보여줘도 큰 차이가 없고 저희가 여기 스크린 크게 해서 보이는 이유는 이 좌우에다가 원격지를 같이 보여주면 거기 질문할 때 크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린을 극장처럼 해주는 기술과 저기다 보여주는 여러 가지 믹서 스위처 방식들을 쉽게 마우스로 원터치로 만들어주면 모든 교실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자동으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스처 인식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 강의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 강사가 원하는 장면을 청중들이 인식하잖아요. 저기 강사를 쳐다봐야 돼. 저기는 화면을 쳐다봐야 돼 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포인터가 여기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지금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걸 하고 나가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교실을 바꾸는 교실에 와서 지루한 걸 바꾸는 건 스크린도 멋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티칭에서 코칭으로 가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교육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플립 러닝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강의는 동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숙제를 학교에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이 장비들 여기 쓰이고 있는 이 장비들이 다 이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것 사이버 대학 스튜디오 교육 교수 학습 지원 센터 이런 데서 한다는 걸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반인이 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을 그 무크나 코리아 무크 뭐 한국 무크는 더 대단하죠. 정부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덕션사들이 개입해서 하는데 미국은 그냥 이렇게 뭐 캠테샤 이런 걸로 써서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학교에 자존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고가로 해서 사실 선생님의 강의 같은 그 우리가 기대하는 무크는 강의인데 강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방송용 콘텐츠가 올라가는 게 사실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에는 비디오로 보고 학교 가서 토의하자 이런 건데 이 비디오 제작의 단계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모든 사람이 강의를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거의 본다는 걸 다 믿고 있지만 선생님들 아직도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의 장치, 교탁이나 이런 강의 장치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장면 같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교실은 스마트 교실로 변화될 수 있다.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폰에서 보는 선생님과 칠판이 되고 저희는 저 칠판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줘서 저 강의 장치를 어떤 형태로든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노트북이든 만들어내면 강의의 개혁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교실을 교실 안에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스크린을 바꿔주고 프로젝터들이 쌓이니까 이제 크게 영화관처럼 해주고 거기 더 멋있게 보여줘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강의한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멋진 강의가 나오고 자기도 강의하면 그것이 녹화되고 방송될 수 있는 그런 걸 대중화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칠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그 칠판이 미국에 사용되어지고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래요. 그 프랑스에서 1801년에 구글에 보니까 저렇게 됐으니까 대략 한 성경 역사로 보면 4200년 동안 칠판 없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칠판이 없었고 뉴턴 때도 이 초크 칠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브란스 들어오면서 영어 교육 이렇게 되면 생긴 거니까 실제는 한 50년 60년 역사가 되는데 그러한 칠판 교육에서 그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한 200년 동안 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서 한 20년 동안 프로젝터 스마트 보드 이런 것이 나오면서 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실, 교실 안에서 멀티미디어 이제 지우지 않아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파워포인트가 나왔는데 현재는 이것이 스마트폰 시대로 급격히 접어들면서 교육과 교실과 강의가 많이 변하게 돼서 저희는 이제 마이 스튜디오, 저희가 MBC 뭐 날씨도 했고 TV 조선다 여러 가지 그 방송 장치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 강의를 방송을 스마트폰에 강의를 자동적으로 저기 있는 장비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장비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저런 그 플립 러닝 같은 개념의 동영상은 이제 추출하고 서치나 검색 다 볼 수 있고 교실에 갔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많으니까 액티브하게 그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실로 바꾸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적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2,800개의 학교들, 전국인 초중고, 대학은 더 많이 더 포함되겠지만 또 각 회사의 HRD 인력개발원에 있는 모든 강의들은 녹화가 사실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녹화가 대략은 되지만 그 녹화 비디오를 봐서 강의를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방송 기술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실 안에서 그걸 써서 만들어서 교실에서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집중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원격 수업이 안 되게 있고 그래서 플립 러닝이나 이런 데 큰 버틀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스마트 강의 장치, 강의를 하는 장치의 요건은 첫 번째는 강의하듯이 편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용이 너무 쉬워서 파워포인트보다 쉽게 쓸 수 있는 거로 되면 되겠다. 그리고 이 녹화된 동영상, 여러분이 이제 가서 유튜브로 저희 오늘 지금 이 강의하는 게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셨을 때 그걸 보는 거하고 여기 오셔서 듣는 거하고 만약 차별이 없고 또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강의 녹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녹화, 방송, 페이스북, 유튜브, 뭐 아프리카 이거는 다
이 장비에서 알아서 해주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의 어느 위치에서든지 어느 곳으로도 강의가 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VR 클래스, 저 강사와 노트북이나 칠판을 가상 교실로 가져가서 그 교실 안에서 다른 카메라로 저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재합성하는 기술을 보이는 걸 개발해서 여러 특허도 내고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지 않고 저기를 보니까 제가 저 요거 동영상 나오는 동안 저 뒤로 가서 무대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는 저희 그린 스크린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VR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교실 안에 설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방에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앞에 이제 화면에 보면은 제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 화면에 이제 그 장면이 저희 장면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 파워포인트를 하고 있지만 저 앞에서 스위칭으로 제 버추얼 장면을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방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저희 이제 버추얼 클래스인데 아까 그 VRWare에서 한 것처럼 저 안에 방들을 자유롭게 이제 디자인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둬야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제 표정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제 얼굴을 잘 이해해 보시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강의를 했을 때 저는 저 앞에 이제 화면을 보고 강의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제 눈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하고 동시에 눈 맞춤이 일어나게 되는 Virtual Simultaneous Eye Contact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송에서는 항상 장면을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영화에서 3초 이상을 스위칭을 안 하는 적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스위칭을 하고 있고 드라마도 5초, 10초 동안 계속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장면을 보는 사람 머릿속에 이 머리를 계속 쉐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이제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 장면이 자동으로 되게 하는 방송을 해서 교실에서 강의를 만약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포인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 스튜디오로 강의를 하면 제가 지금 하듯이 뒤에서 학생들이 보는 눈높이 뒤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 장면이 다 스마트폰으로 나가게 되고 녹화되니까 학생들이 교실에서 본 것 그대로가 장면이 나가게 돼서 저는 이것을 교실에서 본 강의 그대로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스마트 강의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 장면을 조정하거나 하는 건 하나도 조정하는 게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까지 많이 생각한 건 아니지만 대략 그 스마트한 기능에 의해서 이러한 방식의 강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험적으로 해본 결과 일반 강의실에서 아까 저렇게 AR로 했죠. 아까 아침 두 분 강의하는 거 저희가 녹화한 것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원격지, 리모트 클래스에 했을 때에 이 원격지 교실에서 보는 수업이 이쪽 실제 교실보다 낫다. 이렇게 좀 뭐 억측 같은 얘기지만 입증을 많이 했습니다. 원격지의 수업을 들어도 현지에 가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 로컬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는 자기한테 개인 강의를 하듯이 퍼스널 튜토링을 하듯이 느껴지기 때문에 강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을 처음 이제 개발해서 미국에 가서 그 교육 전시회 갔더니 존 버그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잘 몰랐습니다. 저희 부스에 와서 그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자기 밀라노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쓰면 되지 않겠냐 해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 KBS에 이분이 나와서 그 플립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것을 교실 안에서 넣는 지금 오늘도 이제 그런 수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교실 안에서 넣었을 때의 강의가 지금 여기서 보는 학생들 눈을 보면 지금 이건 일반 프로젝터를 썼지만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프로젝터만 하면 영화관처럼 되는 거죠. 지금 저 앞에 우리 스크린도 두 개의 프로젝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와이드하게 넣는데 그 두 개를 넣는 이유는 제 강의와 그 좌우에 다른 교실들, 미국 교실, 스웨덴 교실, 또 한국의 부산 교실을 넣어서 공동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실에 가야만 수업을 한다는 개념에서 교실에 가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또 다른 대학의 강의도 원격지에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저 앞에 보이는 기술을 우리는 이제 맥스 비전이라고 해서 비전을 좀 잘 보이자 해서 고가의 그 크리스티나 이런 장비를 안 써도 프로젝트 두 개에 컴퓨터만 있으면 여러 대의 프로젝트를 나와서 교실 인테리어부터 칠판까지를 다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2-3년 전에 여기 이제 교육 전시회에 프랑스에 있는 분이 그 강의를 하는 것을 실제 코엑스에다가 이렇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것이 이렇게 가서 하고 있는데, 이때 이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교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교실 안에서 보이는 그 장면에 이 프랑스에 하시는 분과 여기서 질문하면 그것이 프랑스에 또 보이고 양방향이 되니까 이제 비싼 교수님을 한국에 모셔오지 않아도 충분히 전 세계 교수님들이 한국과의 강의를 할 수 있게도 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몇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강의, 교실, 강당에 왔을 때 영화관처럼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그 전문 방송인이 하는 그런 코딩 영상 교육 같은 내용이 자동으로 생기고, 또 그 장면들이 이렇게 LED로 해도 되고 프로젝터로 해도 되고 큰 스크린에 여기서 강의를 하면 나오면서 이것이 스마트폰과 강당에 보여지게 함으로써 강의 현장에서는 최대의 강의 효과를 만들게 하고, 또 밖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이 간단한 기술로 가능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걸 통하게 되면 한 교실의 강의는 전 세계 어디서나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 보는 것을 카메라로 저 앞에 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갖다 하면 제가 이 카메라 여기 있어서 그런데 저 앞에만 두면은 제 강의 들으면서 좋으시는 분, 다른 데 보시는 분, 스마트 보시는 분 다 녹화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이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이 아니라 플립 티칭 방식을 했을 때에 아이 컨택이 일어나니까 세계 최초로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이렇게 플립 러닝 방식의 플립 티칭 방식을 하게 되면 무크 강의도 만들어지고, 또 수업을 듣는 분들도 한 분도 제가 저 앞에서 강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지고, 제가 2년 전에 실험적으로 충북 이 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들이 앞에만 보고 제가 뒤에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아주 큰 박수를 받은 적이 있고, 제가 이 수업 방식을 뒤에서 해서 지금처럼 저 앞에 나오는 스크린을 스웨덴에 있는 일산의 무원중학교 선생님과 스웨덴에 있는 루드백 학교의 원격 라이브 수업을 하면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하고 나서 노벨상 탈까 이렇게 아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날 교장 선생님이 이거 다시 하지 말라고 혼내켜가지고 중지됐습니다. 서울대 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애들이 장난만 치고 안 되겠다 그래서 혼나고 그 다음에 꿈을 포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컨퍼런스 홀에서 지금 오늘 같이 큰 홀에서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대형 강의실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이 안에서 효율적으로 다 얼굴을 고개를 들고 앞을 쳐다보고 강사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방식은 지금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VR 교실 솔루션과 그걸 통한 강의 솔루션을 하게 되면 이 안이 영화관처럼 아름답게 돼서, 이것은 한국 VR산업협회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렇게 보였고, 이 기술은 한국 이러닝 협회, 우리 에듀테크 협회에서 3년 전에 이 기술을 써서 아주 좋은 반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강의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다 그걸 중계하고 방송할 수 있고, 이렇게 AR 방식으로 해서 중계를 하는 방식, 혹은 VR 방식으로 지금 오는 것처럼 하는 방식들을 다 개발해서 방송 전문인들도 할 수 없는 스위처 믹서 장면들을 초보자들이 마우스만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장면은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하는 VR 엑스포의 발표장을 이렇게 VR로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나온 비디오는 이렇게 아름답게 돼서 실제 그 많은 분들이 저 동영상을 와서도 보고 또 밖에서도 보고 끝나고서도 보는 강의 녹화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이것은 저희 광주라고 그 중국의 이제 심천 옆에 있는 큰 도시의 광주 TV에서 한 행사에 제가 초빙돼서 잠깐 스피치를 하는데 화면이 재미가 없어서 제 장비로 이렇게 화면을 멋지게
구성시켜서 보여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다고 계속 옆에서 지금 이제 걱정을 하셔서 대략 여러 가지 화상회의, 텔레프레젠테이션, 텔레클래스처럼 그 교실이 이거는 저 구글에 있는 그 구글 뭐죠? 컨퍼런스 구글 컨퍼런스를 가지고 하는 거고 모든 컨퍼런스랑 저희 장비의 믹싱 화면이 들어가는 방식을 개발해서 어디든지 쓸 수 있게 만들고 원격 회의도 하고 이런 걸 다 입증을 해서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입증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대략 생략을 하고 또 뭐 여러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이 강의는 클라우드로 아까 여러 플랫폼들 많이 개발하시는 이러닝 회사들하고 같이 저희는 교실에 강의를 다 올리게 되고 검색을 해서 찾아가게 되면 교육 클라우딩 시스템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대화하는 교실을 만드는 그런 코칭의 학교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이러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이 전 세계에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김현우 대표님의 발표까지 다 들으셨는데요. 아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고 싶으신 게 워낙 전달하고 싶은 게 많으셔서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제 이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Q&A 그리고 전문가 코멘트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데 Q&A는 저희가 나눠드린 그 배포 자료에도 보시면 나와있지만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사이트에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시긴 하셨는데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뭐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거나 아니면 발표해 주신 기업에 대한 거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qea.kr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등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해 주셨던 주제 발표자분들과 사례발표자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은 저희 아크 임팩트 자산운용의 임창규 전문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라서 네 분을 앞으로 모시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영대 대표님한테 질문이 왔는데요. 그 원격지 해외와 양방향 교육 강의 또 세미나를 진행할 때 그 타임래그라고 그러네. 지연 좀 요소가 있어서 화면 보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해소할 방법이 있으신지. 우선 이제 타임래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합성 렌더링 할 때 한 세 프레임. 네, 화상회의가 갖고 있는 게 한 300ms. 요즘 전화기의 표준이 전화기에서 이 딜레이가 꽤 있습니다. 우리 전화 여보세요 그러면 먼저 말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가 표준이 300ms 이하. 좋은 네트워크에서는 한 100ms, 50ms. 그래서 요새 5G 하면은 1ms이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1ms은 소리가 이렇게 우리 귀로 전달되는 거리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미국에 할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가 지금 있는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현장 누구 아나운서 나오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부처님처럼 서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예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딜레이가 4초인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한 300ms에 400ms까지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성격을 좀 고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농담이고요. 그런 게 지금 5G가 되고 하면 더 줄어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것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지금 우리 방식으로 스카이프나 혹은 지금 구글에서 나온 분들이 하는 구글이 아니고 저 시스코에서 나온 분들이 하는 이 줌 같은 걸 써서 해보시면 화질이 너무 좋고 또 딜레이가 굉장히 작아서 전화기 이상 이하로 할 수 있어서 그 딜레이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 먼저 김영대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이게 청중들이 그 수익 모델을 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소개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제품의 판매 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고객인지 또 어떤 쪽으로 이제 시장을 타겟을 하고 계신지 먼저 다림 비전 김용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이거 부끄럽습니다. 장사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매일 개발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마케팅을 안 하고 저희 회사에 이제 한 명이 그냥 기술 지원만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데만 판매를 좀 해왔고요. 현재까지는 방송사, 뭐 TV조선이나 서울경제 이런 방송국이 아무래도 많이 오고, 학교들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 방송실이 다 불이 꺼져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많이 이제 문의가 와서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탁 버전, 전자교탁 강의를 항상 녹화도 되고 또 방송도 되고 애들이 뛰어노는 게 다 이렇게 저장될 수 있는 걸로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장비가 이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저렴한 100만 원짜리 또 한 300만 원짜리 카메라까지 넣어서 쉬운 버전을 만드니까 많이 쓰실 것 같고, 오늘 여기 온 팀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와이즈업이라는 새 서비스 회사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부르시면 촬영해주고, 뭐 작은 교실 같은 데 한 10만 원짜리도 있고 조금 비싼 방송 같은 데 한 3,400만 원 하니까 저희도 그런 정도로 해주면서 지금 큰 포럼 행사나 이제 이런 데에 기존의 그 중개팀 사업들 하는 거를 좀 바꿔서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월 페이 형태의 리스나 렌탈 서비스 모델을 지금 개발해서 여러분들 다운로드하고 그냥 쓰시면 되게 그런 걸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창업 지원 이런 데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씩 또 작은 사업도 만들고 큰 사업도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 유일하게 지금 이제 저희가 한 거라서 뭐 미국 이런 데 전시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백만장자 될 거라고 그래요. 다 주변에 보시면 테크빌드 뭐 저희 부스 있는 같은 데 보면 뭐 아주 사람이 많은데, 아직 그렇게 밀리언 달러까지는 안 됐고 한 밀리언 달러 정도 파는 레벨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그 에듀테크 산업 종사에 이제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이 여기 제법 계시는데, 이제 현재 교육 종사자인데 어떤 역량을 갖춰야 에듀테크 산업에서 또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 대표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영 대표님 먼저. 네, 저희가 그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빨갛지 않은데 오늘 이상하게 빨갛네. 그 강의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가르치는 그 이제 에듀케이션 그 스테이지에 갑자기 그 스마트 세상이 되면서 동영상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만약 그 컨텐츠를 마이닝할 수 있는 교실, 호텔 뭐 이런 데서 아주 단순한 장비 노트북을 가지고 했을 때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난기 되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다 이제 뭐 메가스타디나 이런 데가 강의 제작 스튜디오들을 갖고 찍어서 하는 그 소위 B2C 비즈니스에서 이제 C2C도 가능하다. 또 그 텔레 강의가 그동안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원격 강의가 실시간으로 충분히 된다. 많이 입증을 해 보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원격 수업이 된다면 이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학교라는 그런 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자기 개인기나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 방송 채널이 MBC, KBS 11개로 있던 시대에서 지금 수만 채널이 생기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커스터머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교육이 되고 만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부가 택시가 없이 그런 거, 에어비앤비 호텔이 없는 것처럼 학교 없이 그런 그 딜리버리 메커니즘, 선생님과 학생을 연결하거나 플랫폼을 가지고 누구나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한대의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컨텐츠 마이닝 디바이스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프레젠테 하게 해주면, 그걸로 올라오는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회사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한국에 우수한 대학이나 학원이나 뭐 교수들은 많지 않지만 우수한 교수들이나 학교가 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그 컨텐츠를 우리가 딜리버리하고 그 서비스하는 것으로 충분히 한국이 이러닝 산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미국에 있는 컨텐츠를 일본에, 중국에, 싱가포르에 이렇게 다양한 곳에 있는 컨텐츠를 마이닝해서 다른 데 딜리버리하는 컨텐츠 무역 산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텔레 에듀케이션이
된다. 그동안에 디스턴스 러닝은 항상 찍어서 보내서 거기서 보는 게 디스턴스라고 그러면, 다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리얼 타임 인터랙티브 디스턴스 러닝이 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한번 여러분이 잘 보셔서 저희가 잘하는 걸 저희가 잘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힘을 합해서 한국의 좋은 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부터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최예은 센터장님부터. 아 예. 예 이상학 부회장님부터. 예. 이제 그이 교육 시장, 에듀텍 교육 시장을 투자자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소비와 공급의 그 원칙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시장보다는 에듀텍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공교육과의 무슨 연관관계 계속 연결을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결은 사실은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메리트 있는 시장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오늘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아는 그 VR 그 스타트업 중에 그 5G SK 쪽이랑 같이 콘텐츠 이렇게 계약을 완료 체결을 해서 다음 달에 이제 출시라는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오늘 말씀하신 거를 듣게 됐는데요. 어쨌든 실감화 콘텐츠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서 내달에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2G에서 뭐 3G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느낌처럼 되게 스며드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이런 강연이나 이런 발표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제 아, 딱 체감이 되는 아, 이제 그대로 현실적으로 왔구나. 왜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제 그게 확산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발현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김영대 대표님께는 아까 C2C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유튜브로 되게 많이 이제 인터랙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만이 가지시는 포지셔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방송은 이제 핸드폰으로도 다 되는데 교실 강의는 그 일반 이제 미팅룸과 교실의 차이는 칠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는 프레젠팅 머티리얼이 같이 있어서 설명과 자료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그 이제 강의나 교육에 있어서 스마트폰에 칠판이 없는 거죠. 칠판을 보이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뭐 종이에다 써야 된다거나 실물 화상기를 보이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실에 칠판이 생기면서 교실이 생긴 것처럼 스마트폰에 강의를 할 때 칠판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지금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것을 펜으로 이렇게 쓰듯이 편하게 거기다 자료도 올리고 글씨도 쓰고 하면서 상대방이 칠판을 보고 싶을 땐 칠판이 커지고 선생님 강의를 땐 선생님이 크게 되는 그 뭐 인공지능 같이 자동으로 사실 강의는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포인터가 칠판에 올라가면 커지면 되거든요. 그거를 PD들이 하는 그 특성을 잘 활용해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카메라에 칠판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칠판을 볼 때는 자료가 선생님 얼굴을 볼 때 선생님이 커져서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선생님 얼굴이 커지는 거고 설명을 할 때는 자료가 커지는 기술을 어떻게 혼자서 하게 하느냐 거기에 차별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1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그저 피터 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시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리고 시장이 잘 없고 그러면 그 작더라도 한 시장을 좀 완벽하게 잡아라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듀테크 쪽의 시장이 만일 잘 안 보이면 내 제품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한 군데를 정확하게 좀 잡아라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기 혹시 이제 드는 생각이 달인 비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제품이 그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 언뜻 떠오르는 거는 원격 강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예를 들어 캠퍼스가 따로 떨어져 있는 대학 그런 데는 정말 그 강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피지컬리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교육 과정을 이렇게 서로 들을 수 있으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일단 떠올랐었고 또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공무원들은 대전과 서울을 너무 오가는데 너무 심한 그 보통 뭐 일을 못할 정도로 길에서 반, 뭐 반 정도는 보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정부나 그 공교육 쪽을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언뜻 생각으로는 그게 시장이 되게 작더라도 우리 제품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데니까 작지만 그런 데를 좀 석권을 해놓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이 되나요? 이게 제가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코하고도 뭐 한두 차례 한국 시스코에서는 뭐 같이 하자고 매일 그러는데 본사에서 아마 좀 뭐 리젝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쓰면은 거의 필요가 없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세종시의 공무원 한두 분도 얘기를 했는데 출장을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가러 가는 목적도 있지만 서울 가고 싶어 가는 게 많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안 쓰는 이유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기업 같은 데 해외에서 출장을 오고 그 회의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해야 되고 물건을 팔려면 좋은 자료를 보내야 되니까 저희는 뭐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지만 뭐 자이로 센서 이런 거 옛날에 어떻게 일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넣어서 대중적으로 하고 이게 뭐 20억 개, 30억 개가 되면서 1달러 밑으로 다 간 것처럼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누구나 해야 되고 또 그건 남겨야 되고 지금 조찬서부터 얼마나 그 소중한 강의들이 녹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첫 번째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촬영은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 하기 어려우니까 보철로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저희는 이제 아름다운 강의를 녹화하는 방법을 자동으로 혹은 반자동으로 제공해서 지금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뭐 지금 나이 한 이제 저 50대 전반을 지나고 있다고 거짓말 조금 못하면 그런데 교육 한국의 교육은 아침에 저희도 자식들이 학교를 가지만 아침부터 3시 4시까지 있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학교 가서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하루 종일 가고 하는데 건강도 안 좋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공부는 또 집에서 또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교수학습 체계 사범대 학교 뭐 숙제 이 과정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다 빼내면 애들이 좀 액티브하게 된다는 게 플립러닝 같은 철학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방식으로 애들이 창조적으로 하는 걸 과감하게 가는 뭐 그런 게 한번 이 교육 전문가들이 저는 뭐 그 분야는 아니니까 하면은 우리나라도 희망이 좀 우리 애들은 뭐 학교도 잘 관심은 별로 없어요. 열심히 좀 자기 있는 거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학교에서 애들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부영 입장에서 학교 시간을 정말 운동하고 열심히 뛰고 또 공부하는 시간으로 돌려주는 거에 이 근원적인 이 원격 수업과 강의 내용 유튜브로 페이스북 볼 수 있다면 목표만 정해주고 커렉션만 선생님이 해서 코칭을 해주면 애들은 그 골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길만 가이드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거세 또 일부 또 외국에 그 뭐 미국 유학 가서 미국 유학 간다고 똑똑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강의들을 다 오픈해서 뭐 유다시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거세라도 그런데 다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를 가야 되는가? 이것은 약간의 그 사회적인 시선과 유학에 대한 그 향수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 컬처가 있는데 이런 게 다 이제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저희 다림은 어찌됐든 좋은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좋은 뜻하신 분들이 오지 않겠느냐. 뭐 투자를 꼭 안 받아도 먹고는 살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손자병법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그 장수가 있고 다 해도 때와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 스마트 시대가 올지 몰랐습니다. 방송사 다 망해서 우리 사업 그만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 세상이 되면서 비전과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기술에 의해서 스마트 세상이 생기고 스마트 세상이 생기면서 무척 많은 비즈니스가 창출되듯이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당장 돈은 되든 안 되든 간에 언젠가는 생각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녹화 사업도 그렇고 또 원격 서비스 사업도 다 디맨드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들은 VR, AR, AI 기술, 로보틱스까지 연결되는 남이 다 해주는 AI 엔진을 무료로 쓸 수 있고 VR 엔진을 무료로 쓸 수 있고 정말 환상적인 세상 아닙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도전적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블룸버그 얘기하는 2018년, 19년 세계 최고의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국가 코리아가 가시화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쭤봤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제 말씀을 어쨌든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한국의 시장이 이렇게 분명히 저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뀔 텐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속성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저는 뭐 투자를 꼭 받기 위해서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쪽에 있는 비즈니스 쪽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정말 공교육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런 없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작더라도 우리 제품에 정말 맞는 고그 시장을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그 자리매김을 해놓는 뭐 이런 정도가 커멘트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고는 무한한 이제 그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 그 실제 이제 actual Lego가 아닌 이제 virtual Lego로서의 그런 이제 제품 서비스가 잘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1인 방송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 지금 상당히 이제 1인 방송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 다림 비전 쪽이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사업의 영역을 좀 이렇게 넓혀 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1인 유튜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 그들은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어떤 그러한 제품 그 패키지를 좀 만들면 상당히 또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EduTech는 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이제 영역이고 정말 타프한 또 시장이고 그런 측면에서의 한계는 있지만 너무도 이제 중요한 이제 theme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여기 이제 참석하신 대표님들께 참 우리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컨퍼런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